에피소드는 에디터 돔을 편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편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라이트 클릭, 미셀을 라이트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스펙트 창을 누르면 미셀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미셀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되죠. 여기다가 주피터 하면은 엔터 키 누르면은 이렇게 주피터로 바뀌어 있죠. 그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미셀을 했고 리라를 적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주피터를 적었습니다. 어트리뷰트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수정하는 것이고 존재되는 컨텐츠를 수정한 거죠. 컨텐츠가 주피터잖아요. 이걸 텍스트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번엔 어트리뷰트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수정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워드를 인스펙트 창을 누르고 다음에 이번에는 이 컨텐츠를 클릭을 하면은 하워드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컨텐츠가 아니라 li 있죠? li를 더블 클릭하면 li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li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요렇게 백그라운드 골드로 넣어주는 거죠. 엔터키 누르면 스타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렇게 하워드가 백그라운드가 골드 색깔로 바뀌어 있죠. 이게 어트리뷰트를 수정하는 겁니다. 노드 타입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 타입을 수정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행커를 인스펙트 창으로 불러들여서 이 오른쪽에 있죠? 그다음에 li를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타입 엘리먼트 타입을 바꾸는 겁니다. 어트리뷰트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느냐 하니까 버튼으로 바꿔줄 거예요. 버튼 클릭해서 엔터 치면은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이것도 같이 바뀌어요. 오른쪽에 있는 걸 수정하면 왼쪽도 같이 바뀌니까 아주 편리하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나요? 행크가 이렇게 버튼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클릭해도 아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돔 노드를 리로드하는 것까지만 살펴볼까요? 돔 노드 이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트 한 다음에 그럼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타나잖아요. 이 녀석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옮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가 맨 밑에 있다가 맨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순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